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 즉 예수님의 생일, 이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랍니다. 밖에 청소년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냐 하면은, 아, 아주 즐겁게 노는 날이라. 그리고 카드를 받아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카드에 그 3분의 2가 해피 할리데이로 적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은 사람은 그 3분의 1밖에 안 돼요. 참 우리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고 다 성탄이라고 했지. 성탄절,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보기도 힘들고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해피 할리데이로 부르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가르치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냐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또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 사람을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을 무엇에서 살리려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기 때문에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살리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죽었느냐? 죄 때문에 죽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그들을 창조하셨는데 저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죄진 이 죄를 대신 지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 성경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은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에게서 받은 이름이요 또 태어나시기 75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이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바로 예수라는 말입니다. 좌수아. 그리고 주전 72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태어날 장소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예언하심으로 인해서 탄생하실 때에 헤롯 왕이 자기를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게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다른 왕이 오면 경배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상은 다른 왕이 오면 죽이기 위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 하는 것을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나기 전에 이름이 정해졌고 또한 나타나실, 태어나실 장소도 정해졌습니다. 그것도 태어나시기 700년에서 750년 전에 이와 같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요 엄두도 못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보통 많이 살아도 100년, 120년인데 700년 전에 예언된 분이 나타나셨다. 이 성경 말씀은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다 표현하는 말씀이요 거짓이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추앙받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간음죄를 범한 것, 사람 죽인 것 이런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사람들이 잘한 것, 못한 것 다 완전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다윗 왕은 성군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다윗 왕의 무덤 쪽으로는 화장실을 짓지 않는데요. 그쪽을 보고는 안 짓는데 그만큼 존경받는 인물이지만은 그의 범죄를 갖다 일일이 다 기록한 책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고하고
미리 예언되어 있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 히브리어는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예언되어 있었고 또 그가 태어날 장소가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이 예언이 또한 성취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 하와를 깨워서 죄를 범했는데 이 죄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속하신다는 뜻인 임마누엘, 바로 예수라는 태어나시기 전에 지으신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사람으로는 상상 못할 예언된 말씀이요 또한 예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음성만 들어도 대략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 음성 듣고 아 누구다 이라듯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냥 우리는 말하면은 그냥 말로 울리고 끝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실존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신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빛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지은 것에 주님이 오셔서 보았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또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신 분들은 깨달아 알았다. 그 아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증거할 뿐이고 들은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영혼이 깨어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다 이 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모양으로 이 죄 많은 이 땅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곧 생명의 빛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빛을 오셨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결코 낙오되지 않고 믿는 모든 사람들께 생명을 주시고 생명뿐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는 데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 병든 것, 귀신 들린 것 다 고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마태복음 5장 1절에 12절 바로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은 천국의 비밀을 말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리고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너희 전에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하늘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지키기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할 수도 있고 애통할 수도 있고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의에 주리고 목마를 수도 있고 화평케 하며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인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이 말.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기 목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금메달 따겠다고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죽는 사람,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 사람 볼 때 살라고 일하는지 죽으려고 일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기는 살겠다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이 죽음을 불러왔고
자기는 금메달 따겠다고 열심히 운동했는데 그것이 불구자가 되고 죽음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볼 때 참 우리가 뭐 때문에 사는가?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리고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일에 부끄러워하는 자는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그를 부끄러움 당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들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궁히 부끄러움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천국이 없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저 세상이 없다 했는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렇지만은 저 세상이 있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착하다 이 말이야. 악하게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거 아닙니까?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병자뿐 아니라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관을 따라가면서 슬피 우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40일간의 이 땅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귀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 가실 것과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말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를 법정에 세운 빌라도도 나는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네가 나를 죄로 책잡아봐라 이렇게.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다는 이 말은 죽을 수 없다는 이 말입니다. 아담 하와가 죄 때문에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저들이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은 것입니다. 그래서 땅속에 3일 4일 있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다 예언하셨고 그와 같이 다시 부활하셨고 40일간을 제자들을 만나 가르쳐셨고 그리고는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천사들이 증언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가 증거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경건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영원히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가르쳤었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만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주님 나라에 영원히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